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넷플릭스 버전의 카세트로 변신하는 사운드 웨이브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즈 제품으로 먼저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즈 같은 경우에는 4개 전함식으로 변신하는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사운드 웨이브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 팬분들이 좋아하는 카세트로 변신하는 사운드 웨이브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봉되어 있는 이런 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려줄 수 있는 기믹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장 기믹이 들어가 있는 캐논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게이트 자국 같은 거 그대로 보이네요. 뭐 양산형 제품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끝에서 고정되게끔 만들어 놨고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비지 그 다음에 레이저비크 이렇게 카세트 두 개가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즈 사운드웨이브 카세트 병사들을 생일 선물로 와이프가 사줬는데 이 넷플릭스 버전의 사운드웨이브는 이렇게 제일 유명한 레비지랑 레이저비크 카세트 테이프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5.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약 134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와 이게 지금 LED 같은 게 따로 켜진 게 아니에요. 그냥 투광이 되는 그런 파츠를 넣어준 건데 근데 진짜 빛을 되게 잘 모아주기 때문에 무슨 LED를 킨 것처럼 발광 기믹이 제대로 됩니다. 자기 혼자 발광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햇빛을 가리면 딱 가려지고 무슨 불을 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눈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즈 사운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빨간색 눈으로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어깨에 달려있는 캐논 그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다시 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세트가 들어가는 몸통이 조금 더 고급져진 것 같습니다. 도색이 추가돼서 그런지 조금 더 산뜻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디셉티콘 마크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카세트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부품이 열리고 안쪽에도 카세트 몰드 와 3제로 DLX 사운드웨이브도 이렇게 몰드 안 파주고 스티커로 내줬는데 야 이런 조그만 제품에서 안쪽에도 몰드를 처리해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카세트 넣고 안쪽으로 꾹 닫아주면은 와 이런 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수납이 잘 됩니다. 동봉되어 있는 레비지까지 들어갔으면 더 완벽했겠지만 그래도 뭐 너무 큰 걸 바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리통에 이렇게 카세트 버튼처럼 잘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시즈 사운드웨이브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조형 리툴은 좀 많은 것 같아요. 파츠들 보면은 리툴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리통에는 무슨 마스터피스 사운드웨이브처럼 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몰드는 비슷해도 웨더링이 시즈 사운드웨이브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체감은 이제 시즈 사운드웨이브가 좀 더 나지 않나 싶고요. 아무래도 이 넷플릭스 버전은 조금 심심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역시나 변태 같은 본가의 몰드 처리 야 진짜 잘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등짐 없는 깔끔한 이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등판에는 이게 그대로 있네요. 부품이 뭐 따로 뭐 이렇게 닫아줄 수도 없고 그냥 등판에 보면은 나중에 앞판 카세트 변신할 때처럼 카세트에 버튼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지고요. 그냥 꼽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방향은 조금 자유롭게 설정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얼굴 야 이 진짜 이 투광 기믹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얼굴은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고 살짝 까딱까딱도 가능하고 앞뒤로도 살짝살짝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고요. 이 어깨 올리는 각도가 살짝 걸리는 거 딱 빼주면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일직선으로 펴줄 수 있고 내릴 때는 다시 툭 하고 걸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뻑뻑한 관절 그리고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거의 직각으로 꺾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변신할 때 들어가는 이런 안쪽에 텅 빈 공간 조금 아쉽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움직이는 그런 가동손은 없고 안쪽으로만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변신 때문에.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관절 앞쪽으로 파츠 올려주면은 앞으로 턱 하고 올라가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다가도 탁 하고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올려주고 뒤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뻗어지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직각 이런 식으로 가동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너무 많이 바라면 안 되는 가격대긴 하지만 그리고 고관절 옆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앞뒤 관절은 없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꺾이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즈 사운드웨이브 Y 크기 비교입니다. 이제 웨더링 도색이나 조형이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고요. 몸통 쪽에서 아무래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눈의 도색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슴판의 도색 그리고 레이저비크의 눈 도색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냥 통짜 눈 도색에서 조금 눈매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도색이 들어갔고 그리고 위에 디셉티콘 마크가 추가됐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조금 더 더럽고 입체적인 거는 시즈 사운드웨이브인 것 같은데 좀 더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넷플릭스 사운드웨이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사운드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워퍼 사이버트론 넷플릭스 버전 사운드웨이브의 변신 영상입니다. 솔직히 변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서만 보시고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텝스와 변형 난이도 이게 또 워퍼 사이버트론이나 스튜디오 시리즈만의 장점이겠죠.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여기 날개 이렇게 펼쳐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줄 겁니다. 레이저비크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쑥 빼준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고요. 다리를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팔에 있는 이렇게 홈파인 곳을 이용해서 딱 고정을 시켜줘도 되는데 다리를 접은 상태로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딱 꺼내가지고 여기 그냥 팔뚝에 있는 홈에다가 껴주는 게 조금 더 고정성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에 시즈 사운드웨이브 그 다음에 넷플릭스 사운드웨이브 레이저비크의 비교입니다. 도색도 확실히 달라졌고요. 여기 디셉티콘 마크도 생겼고 눈매가 일단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레비지 여기 재팬 적혀있네요. 그리고 여기 디셉티콘 마크 잘 들어가 있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 부품들을 다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살짝 뺀 다음에 앞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줘서 안착을 시킨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여기 이 부품을 뒤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 다리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면서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고 빼줄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리면서 다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머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 주고요. 쭉 뻗어준 다음에 조절해주면 이제 레비지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살짝 도색이 됐어요. 아예 도색이 안 된 게 아니라 저 조그만 눈을 은색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즈 사운드웨이브에 샀었던 레비지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리고 있고 안 벌리고 있고 차이도 있고요. 눈 도색 자체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인상은 확실히 달라졌네요. 그리고 조형도 조금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빼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캐논도 바깥쪽으로 빼주고 안쪽에 이렇게 팔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 안쪽에 수납해 준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 부품을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얼굴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다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바퀴 허리를 돌려준 다음에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이 회색 부품을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고요. 넘기면서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껴주면서 이런 식으로 껴주고 가운데 있는 이 회색 부품도 딱 조인트 맞게 꾹꾹 이렇게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부품 열어주고요. 여기 부품도 이렇게 펴주고 다리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이쪽 걸리는 부분 락 걸어줄 수 있게 딱 하고 락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동일하게 열어주고 발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닫아주면서 이 끝에 딱 락 걸릴 수 있게 부품을 만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면 꼭 마스터피스 사운드웨이브 앞에 카세트 되는 부분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안쪽으로 꾹꾹 접어주면서 이쪽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뒤쪽에 있는 조인트가 다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꾹 하고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해가지고 조인트 맞게 꾹꾹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 부품 살짝 열어주고 안쪽에 있는 부품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여기 조인트 양쪽에 맞게끔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에 이렇게 꾹 껴주고요. 이 캐논 무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껴줘도 되고
뭐 여기 팔 옆에다가 뭐 조인트는 맞으니까 껴줄 수 있는데 이쪽 팔 부품 쪽은 조금은 헐거운 그런 기분이고요. 양쪽 어디다나 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넷플릭스 사운드웨이브의 카세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으니까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운드웨이브 스톱모션 찍었던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카세트 뚜껑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뭐 카세트 넣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딸칵 고정해주면 진짜 카세트처럼 잘 나왔습니다. 물론 사운드웨이브처럼 이렇게 눌리는 버튼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적혀있는 것들 때문에 진짜 카세트 테이프 앞쪽에서 보면 언뜻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사운드웨이브의 매력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보시면은 진짜 카세트 테이프 깔끔하게 잘 나와줬어요. 근데 뒤쪽에서 보면 확실히 마스터피스 조형이랑은 완벽하게 다른 뒤에가 좀 텅 빈 모습의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조금 아쉽지만 앞에서 보면은 진짜 잘 나와준 사운드웨이브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카세트 조형의 사운드웨이브가 솔직히 마스터피스 말고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제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품 라인에선 정품 라인 좋아하시고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구매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즈 사운드 웨이브 있지만 그거랑은 완벽하게 다른 맛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넷플릭스 버전의 사운드 웨이브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